정훈 씨, 왜 왔어요? 민 씨가 너무 늦는 것 같아서 왔어요. 밤길에 혼자 집에 올게 걱정돼서. 그래서 나 데리러 왔다고요? 믿어도 돼요? 엄수정 만나러 온 건 아니고요? 내가 걱정돼서 데리러 왔단 말이죠? 그렇잖아도 혼자 가기 무서웠는데. 가요, 정훈 씨. 나만 데리고 오는 기분이 어땠어요? 엄순영은 혼자 가야 되잖아. 엄순영도 걱정됐을 텐데. 민 씨. 엄순영 집에는 왜 간 거예요? 주소 알아봤다며 이유가 뭐냐고요. 그 여자 집에 왜 찾아가냐고. 누구한테 들었어요? 형님이에요? 누구한테 들은 게 중요해요? 엄순영 결혼 안 한 것도 알았겠네. 그러니까 집에도 찾아가지. 그렇게 나 몰래 만나고 다닌 거예요? 의상실 그만두라는 말 하려고 갔어요. 오해 말아요. 그 집에 애도 있던데. 그 애는 누구 애예요? 왜 이렇게 놀래? 그 애 정우 씨도 봤죠? 집에 가서 봤겠지. 그 애 누구 애냐고. 이모애라고 들었어요. 정말이에요? 다들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? 엄수정이 아니냐고. 민 씨. 정우 씨 나한테 어디까지 숨기고 있는 거예요? 엄수정 결혼 안 한 거 알면서도 나한테 거짓말했잖아. 이모애라는 것도 거짓말 아니냐고. 나 정우 씨 믿을 수 없어. 그래서 내 마음이 지옥이라고요. 왜 이렇게 늦었어? 저 미안해요 이모. 야근하느라고 좀 늦었어요. 야근을 해? 갑자기 왜? 저기 오종훈 그놈 마누라 오늘 어땠어? 집에 와서 민수도 보고 이방저방 다 뒤져보곤 너 결혼 안 한 거 눈치챈 거 같은데. 민수 이모 왜라고 둘러댔는데 믿을지 모르겠어요. 너 의상실에 놔두고 왜 집에는 와? 뭐 눈치채고 그런 거 아니야? 어떻게 살아? 저, 너 의상실 당장 그만둬. 어? 오종훈더러 지 마누라 어떻게 알아서 해결하라 하고 넌 그쪽에 발걸음도 하지 마. 아휴, 자꾸 이렇게 얽히다 보면 민수 들통나는 거 시간 문제야. 아휴, 내가 카바레 가서 관리부장하고 얘기 좀 해볼게. 아휴,